앵어르지입니다. 반갑쇼. 제가 오늘 할 컨텐츠는 바로 유튜브 악플읽기. 와! 유명한 유튜버들은 다 한 번씩 했다는 그 컨텐츠 저도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오늘 악플읽기이긴 한데 제가 비교적 좀 순한 댓글들 그리고 조금 어이없는 댓글들 위주로 가져왔고요. 일단 한번 가보도록 하죠. 첫 번째 댓글입니다. 구독자 50만 되면 얼굴 공개하셈. 아니 근데 그래도 정말 착한 친구예요. 구독자 50만이 되게 모나는 친구잖아? 근데 조금 안타까운 거는 그냥 나같이 이제 얼공을 절대 안 할 것 같은 유튜버한테 얼공 얘기 자꾸 한다는 건 정말 의미 없는 행동이거든. 이 친구의 시간을 소중히 썼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 얼굴 공개 같은 거는 워낙 이제 요청이 많아서 제가 따로 필터를 해놨어요, 이거는. 그래서 님들은 잘 못 봤을 거야, 이런 댓글들. 저는 이제 악플 관리를 매일매일 하기 때문에 무슨 댓글을 달던 저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음 댓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조금 악플 같은 친구 나왔다. 진짜 이렇게 대충해도 뜨는 애들은 뜨는구나. 저건 좀 마음이 아플 수도 있겠는데. 나름 20대를 바쳐서 방송 초반엔 거의 탈모 오면서까지 편집과 썸네일을 제작했었는데 이런 말은 조금 슬플 수도 있겠네요. 아니 근데 대충해서 돈을 이만큼이나 버는데 당신도 대충해서 금방 뜨는 직업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댓글입니다. 이건 뭐 악플인가? 사실 잘 모르겠는데 이건 참고로 최근에 했던 밤밤 어린이집 공포게임에 달린 댓글입니다. 근데 사실 팩트는 맞아. 소리 지르면서 야랄하고 뭐 답답할 수 있어. 근데 사실 방송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그랬어가지고 이거는 뭐 딱히 고칠 수가 없달까? 그냥 뭐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하고 넘길 수밖에. 아니 원래 이런 방송이라서요 사실. 이게 재밌는 건데 저 친구 뭘 모르네. 근데 좀 이런 댓글도 있다. 그냥 수많은 댓글 중에 하나야. 이런 댓글 보고 뭐야 소리 지르면 안 되나? 하면 또 이런 댓글 달려. 아주님 요새는 소리 안 지르시네요. 뭐 이런 경우도 달리고 그래가지고 뭐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유튜브를 찍는 게 맞는 것 같아 나는. 다음 댓글 보여드릴게요. 부키를 꺼보고 귀여워서 구독했는데 오타쿠 채널인가요? 저한테는요 구독자인지 아닌지가 떠요. 구독이 되어 있었어. 근데 얼마 뒤에 그 구독자 표시가 사라졌습니다. 이런 것도 솔직히 흔한 거야. 어쩔 수 없어. 떠날 사람은 떠나고 올 사람은 오는 거. 오태쿠 채널이 맞아서 이것도 반박을 못하겠습니다. 다음 거. 이것도 악플은 아니네요. 못 쏘는 아즈님 포함 아닌가. 그러니까 본인의 보는 여수나 남수 억지 이제 못 쏠밈 밀고 가는 거 좀 아니라고. 그냥 그러게 바라는 거 아니야? 우리 두근두근님은 남자 같은 거 모르시겠지? 이러는 거 저는 좋지 않다고 봅니다. 솔직히 유튜버들 인기로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정말 이성한테 인기가 없을까요? 네? 양놀이요? 저희 친오빠는 갱생 불가능하고요. 혼자 살아야 돼요. 상대 여자가 불쌍해. 근데 왜 자꾸 못쏠 이미지를 씌우려는 건지 모르겠어. 뭐 때문에 그런 거야? 너네가 못쏠이라? 난 저런 적 없는데 왜?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농담 농담. 저도 날조 해봤어요 날조. 우리 여러분들이 진짜 못쏠일 없잖아요. 그만 쏘. 아파. 다음. 목소리 왜? 저 님. 어머니 아버지가 물려주신 목소리인데 죄송합니다. 목소리 이렇게 생겨먹어서. 어떻게 목소리 해야 조금 멋있어 보일까? 안녕하세요. 악플 한번 읽어볼게요. 목소리 왜 저 모양임? 죄송하지만 목소리 관련 문의는 인스타 DM으로 받겠습니다. 말 사이에 공백 안 들려. 개 꿀밭. 네. 스트리머도 사람입니다. 청량한 인사말로 부탁드릴게요. 합장하는 거 뚝배 기가버리고 싶네. 죄송하지만 저의 시그니처 메뉴입니다. 그렇게 폄하하지 말아주세요. 다음 댓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댓글은요? 빠라바라밤. 쇼쇽. 오 마이 갓. 근데 얘는 진짜 뭘까? 근데 아지쿤 지금까지 나온 이러한 댓글들은 아. 대체로 아지쿤이 지움. 제가 지우죠? 지우는 이유가 뭐냐면 답글이 하나 달리잖아? 갑자기 댓글 쓰신 분의 부모님이 언급이 되거나 굳이 이런 댓글을 남겨두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람이 아니네요. 다음 거 보겠습니다. 이게 썸네일 땡땡땡 따라했네 한심함이라 적혀있는데
적혀있는데 무슨 영상에 달린 거냐면 3일미 장롱 월드컵 따라하지 않았어요. 직접 찬 콘티가 있기 때문에. 아니 처음에는 진짜 뭐야 나 진짜 좀 다른 분이랑 겹쳤나? 하고 이 닉네임을 쳐봤는데 안 나와서 못 찾긴 했거든요? 아마 오그러지 않을까? 다음 댓글! 세네요. 힘을 개 못생겼을 듯. 아니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제 키나 제 얼굴이나 손가락 다리 뭐 몸매 다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적어도 이렇게 평가를 하려면 여기 그 본인 얼굴 정도는 넣으셔야 되는 거 아닌지. 티어를 막 정하려고 하시네. 못생겼다고 하면 너무하네요. 저도 알고 있어요. 저도 알고 있어요. 자 다음 댓글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기억난다. 블라인드 확실히 치세요. 귀모양 아카이브 떠났습니다. 라는데 브이로그에서 나온 댓글입니다. 귀 모양이 비쳤는데 그걸 스샷해서 저장을 해놨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창문에 비쳤다는 거지. 나는 처음에 이거 보고 충격 먹었어. 뭐지? 무서워. 이걸 또 엑소디아 찍니? 네, 브이로그를 찍었는데 이런 댓글 마음이 아프네요. 다른 걸 보여주고 싶었는데 음침한 댓글이군요. 다음 댓글도 보여드릴게요. 뭔데 43만이야? 열나 재미없는데. 사실 앵얼지는 청순함, 섹시함, 치명적임 때문에 사람들이 방송을 보는 것이지. 어머, 아 죄송합니다. 생각한 단. 자 다음. 이것도 좀 어이없는 댓글인데 이거는 당시 굿즈 제가 판매를 하고 있을 때 영상인 것 같아요. 아 저 돈이 없어서 그런데 다른 유튜버 굿즈 사러 갈게요. 아 뭔가 하트 같은 거 받았던 걸까 사실은? 약간 그런 친구들 있기는 해. 어린 친구가 댓글을 단 것 같구먼. 이 얼지는 다 이해한단다. 저 돈 없어서 그런데 다른 사람 후원하러 갈게요. 이 얼지는 다 이해합니다. 천원 감사합니다. 다음 댓글은 좀 기네요. 그런데 제가 보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생활 공개하셨나요? 옆에 계시는 부모님이 예쁜 척한다고 별로라고 하시더라고요. 진짜 그런 거 같고요. 만약 생활 공개 영상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근데 부모님이랑 제 걸 같이 보신 거예요? 이런 척하네. 진짜 부모님들이 와서 댓글을 다시는 경우는 저희 애가 아지님 방송을 보는데 욕을 너무 많이 해요. 욕 좀 그만 써주세요. 가끔 있어요. 그런 댓글들도 올라오죠. 아무래도 이제 저희 유튜브 시청자 연령층이 높지는 않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 보는 것 같네. 예쁜 척 한다고 별로라고 하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예쁜 척 했나요? 고맙습니다. 자 다음 댓글 보여드릴게요. 마지막 댓글이 있던 거라니. 참고로 말하자면 이거 제로토 때 달린 댓글입니다. 그나마 제로토 영상에서 순한 댓글이긴 해 이게. 근데 난 이분이 여자를 안 만나본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보통 속바지를 입고 옷을 입거든요. 치마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검은색 속바지를 보고 팬티라고 생각하신 건지 뭔가네요. 그러니까 제로토 때 성적으로 얘기하는 댓글들 많았는데 웃긴 게 답글들이 대부분 이래서 잼민이들 댓글 쓰게 하면 안 돼 막 이런 거 달아둔다고 사람들이. 그런 댓글 보고 확실히 어린 사람일 수도 있긴 하겠다 생각 들긴 했어요. 차라리 어린이 친구였으면 좋겠네요. 차라리 어른이 이러면. 아무튼 여기까지가 유튜브 악플읽기 뭐 나름 순한 맛으로 좀 가져와 봤습니다. 만약 이 영상이 좀 반응이 괜찮다 싶다면은 다른 주제의 유튜브 댓글 읽기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악플 말고.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빠루 안녕.